예, 지금 티구안 선루프 쪽인데요. 물을 좀 뿌리고 보니까 이 물기가 여기 안에 보여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안은 쪽에 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도 물 있네, 그죠? 여기 있죠. 이게 그러면 넘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기가 다 있네요, 이 안쪽에. 여기 좀 물이 보이시죠? 원인 확인해 볼게요. 물 보이죠? 여기 안쪽을 닦았는데 물이, 예, 이 정도 물이면 뭐, 이게 다 실내로 들어오는 물이에요. 예, 지금 물을 좀 심하게 뿌리니까, 보이시죠? 물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네요. 방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도 물 뿌려서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나 실내로 물 들어오는지 이 부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방울도 없죠. 깨끗합니다. 네, 지금 티구안에 들어가 있는 EXBOX M3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조수석 동반자석 시트 밑에 있죠. EXBOX M3. 네, 누수 테스트 이제 합니다. 물이 이제 이쪽에서 넘쳐가지고 안으로 스며들어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이 안 보이게, 오, 뭐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네, 이 정도로 지금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물을 뿌렸을 때, 이 선루프 쪽 관련해서 물이 들어와서 혹시나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폭우가 오듯이 지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치면은 물을 잠깐만 뿌려도 여기 이미 이쪽으로 넘쳐서 여기가 지금 물이 이런 데가 고여야 돼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정도로 물을 뿌립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도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아플라이스 캡틴 홍